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보는 노란색 연꽃 달리아입니다. 밝은 노란색 연꽃 달리아, 그리고 핑크색 빨간 연꽃 달리아입니다. 연꽃 달리아, 이렇게 얘는 빨강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연꽃 달리아 꽃님들, 달리아는 너무나 예쁘고 꽃도 많이 피고 예쁜데요. 꽃님들 습한 곳에 심으면 안 되시고요. 마당 정원에 심으시는데요. 습하지 않는 곳에 심으시고 꽃이 크고 지면 바로바로 따주셔야만이 봐보세요. 연꽃 달리아 꽃도 이렇게 노란색 계속 꽃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따줘야만 이해가 또 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대 꼭 세워주시고요. 늦가을까지 꼭 보실 수 있고요. 따뜻한 지역은 얼동이 되고요. 추운 지역에서는 얼동이 안 됩니다. 아우, 너무 예쁩니다. 아주 노란색 연꽃 달리아. 지금 이 시간에는 마당 정원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화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오후 저녁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습니다. 그리고 꽃님들, 오늘 저녁까지는 저희가 박스 찾기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입금 순서에 따라 꽃은 마감하고요. 택배비는 4,000원이고요. 최소 3만원부터 주문받고 있습니다. 연꽃 달리아, 빨간색 18,000원, 노란색 18,000원이랍니다. 고군 식물입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서리기 내리기 전에 모두 18,000원씩입니다. 서리 내리기 전에 우리 아이들 구경해서 보관하셨다가 내년에 다시 심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꽃님들, 달리아는 정말로 양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분도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 달리아, 그리고 얘는 꽃님들이 받아보시고 빨간색이 아니에요, 잘못 보냈어요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제가 핑크하고 얘도 이렇게 핑크, 진 핑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빨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빨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분 역시나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주대, 꽃님들 꼭 지주대 해주시고요. 꽃이 크고 지면 바로바로 따주셔야만이 그 옆에서 또 꽃이 바로바로 올라온답니다. 꽃님들 18,000원씩이랍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쁜 얘는 아스틀베입니다. 아스틀베 저희 마당 정원에 여러 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틀베 여러 종이 심어져 있는데 저희 마당 정에 이 종이 꽃이 가장 오래 갔었고요. 그리고 꽃도 탐스럽게 피고요. 그래서 얘들은 그늘에 안 심어도 그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스틀베 노루워주면 그늘에 심어야만이 꽃이 오래 가는데 얘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고요. 탐스럽고 큽니다. 같은 저희 마당 정원에 있는 아가야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잎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꽃 색상도 똑같고 굉장히 꽃이 탐스럽게 피는 아스틀베 대입니다. 핑크색이랍니다. 아스틀베 대 핑크색 가격이 어딨나? 3만. 잠깐만요. 가격표가 없어졌네요. 알겠네요. 특대 노루오줌 아스틀베 35,000원입니다. 꽃들 정말 많습니다. 얘는 한몇년된것 같습니다. 저희 마당 정원에 지금 화분에 있는 아이들도 약 4년 정도 됐는데 얘들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대분이랍니다. 대 노루오줌 아스틀베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꽁의다리입니다. 꽁의다리는 5만원 정도, 얘 하나 남았습니다. 5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
3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꽃님들이 야생화 정원의 예쁜 꽃을 꼽으신다면 10가지 중에 얘가 한 가지 들어간 꽃이랍니다. 이렇게 피는데요. 꽃이 굉장히 많이 피고요, 꽃님들. 꽃이 많이 피고 늦가을까지 꽃이 피어주고 얘가 또 이렇게 쌀이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데 옆으로 가지도 않고요. 아주 그 자리에서 탐스럽게 핀답니다. 솔잎도라지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새우입니다. 황금새우도 얘들 따뜻한 지역에서 월동되고요. 꽃님들 황금새우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꼬리풀이랍니다. 쥐꼬리풀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쥐꼬리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꼬리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꽃님들 이 아이들 월동 매우 잘 되고요. 그리고 꽃도 늦가을까지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에서 아주 많이 피어주는 꼬리풀이랍니다. 중분이랍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야생비댄스입니다. 옆으로 뻗어가는 습성이 있고요. 늦가을까지 노랗게 정원에서 보여주는 꽃이랍니다. 야생비댄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화이트핑크 셀릭스 저희 마당 정원에 며칠 전에 보여드렸지요. 아, 예쁩니다. 화이트핑크 셀릭스 3개 3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금낭아입니다. 황금금낭아. 예, 지금 우리 아이들 황금금낭아 여기가 그늘이져서 황금색은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당 정원으로 가서 크면 이렇게 된답니다. 예쁘죠? 황금금낭아.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화입니다. 금화. 옆으로 가는 습성이 있고요. 샛노란 꽃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피는 금화입니다. 얘들 꽃 따주면 베란다 정원에서도 끊임없이 핀답니다. 금화, 노란 꽃, 금화, 15,000원이랍니다. 풍로초입니다. 풍로초. 굉장히 튼실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꽃이 없고요. 받아보시면, 아이, 볼품 없네. 하실 수도 있어요.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호수타입니다. 호수타. 호스타, 예, 하나 남았습니다. 호스타, 9,000원이랍니다. 호스타,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청보라 에렌지움 꽃. 아, 예쁘지요. 지금 2년생부터 꽃이 핀듯 이 애들은 케아주랍니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디기탈리스 월동되는데요. 저희 마당 정원에 처음에 꽃은 이렇게 피다가 약간 또 빨간색으로, 핑크색으로 바뀐답니다. 늦가을까지도 애들 꽃 보여주고요. 디기탈리스 월동됩니다. 아, 꽃 굉장히 많이 핍니다. 디기탈리스 10,000원이랍니다. 저희 마당 정원에 현재 지금 꽃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금낭아 이렇게 줄기까지도 빨간색이랍니다. 빨간색 금낭아 19,000원이랍니다. 가격표 어딨나? 빨간색 금낭아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빨간 병꽃이랍니다. 빨간 병꽃 지금 이 아이들 꽃 이렇게 달려 있는데 꽃 아직은 피지 않았습니다.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금낭아 아니 빨간 병꽃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꽃님이 이 아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꽃님이 예쁘다고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찔레 미니 장미를 전 영상을 이렇게 담아드렸더니 우리 꽃님 한 분이 또 친절하게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꽃님 댁에 피어있는 아이랍니다. 다듬어서 키우면 너무너무 예뻐요. 꽃이 정말로 많이 핀다가네 꽃님 댁에 있는 찔레 장미입니다. 다듬어서 이렇게 키우셨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이 찔레 장미 같은 경우는 꽃님들 그렇게 세례 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이 사박사박사박사박 아기자기한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고요. 아, 예쁩니다.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아이고, 정말 예쁜 것 같네요. 찔레 장미 핑크 26,000원이랍니다. 월동됩니다. 꽃님들, 찔레 장미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핑크 장미 메발톱이랍니다. 핑크 장미 메발톱 5,000원이랍니다. 핑크 장미 메발톱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각시선나. 얘 굉장히 저렴합니다. 34,000원까지 갔습니다. 각시선나. 불로 25,000원이랍니다. 내년을 위해서 보신다면
지금 사서 심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각시선납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러시안 세이지입니다. 꽃님들 러시안 세이지. 너무 예뻐요. 러시안 세이지는 막 굴러도 살 정도로 아주 잘 삽니다. 나벤다는 너무 약간 까다로워요. 까순이라면. 얘는 그냥 잘 살아요. 제가 봐도 너무 잘 살고 1년에 꽃두번 정도 피고요. 저희 마당 정원에 현재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 너무 키우기 쉽습니다. 러시안 그리고 향기도 얼마나 좋은지 허브 향이 이렇게. 아우 좋아요. 기분 좋아요. 러시안 세이즈 4,000원이랍니다. 얼동도 매우 잘 뜹니다. 1번 운관처, 운관처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얘는 꽃 졌는데 더 다시 꽃이 핍니다. 얘도 역시나 꽃 졌습니다. 똑같습니다. 가격은. 그리고 키 작은 가오라. 이제 두개 있습니다. 꽃님들 자꾸 추천하는 마당 정원에 키 작은 가오라입니다. 가오라는 키가 너무 커서 마당 한쪽에 심게 대수도 그 뒤쪽인데 얘들은 가운데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키가 작고 꽃이 많이 핀답니다. 얘저 소개시키고 싶어서 아주 말이 빨라졌어요. 예뻐요. 초하라인데요, 꽃님들. 이 지금 아주 예쁜 초점이 안 맞춰졌네요. 아주 예쁜 초하색인 것 같습니다. 초하색이 약간씩 비슷하니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얘는 지금 하나 피었는데요. 아주 분은 튼튼합니다. 이 초화 꽃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초화 올동되고요. 꽃 내리나 모레는 써복하니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초화와 4,000원이랍니다. 나비수국은 올동은 안 되지만 꼭 맞은 나비수국 마당에 하나 정도 추천하고 싶은 나비수국이랍니다. 4,000원이랍니다. 올동 안 됩니다. 알데리산. 2,000원입니다. 알데리산 내년을 생각하셔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데리산은 수련입니다. 수련, 보라, 핑크 이렇게 있습니다. 수련 28,000원이랍니다. 애기지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기지손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접합인데요. 얘는 지금 해가 없어서 이렇습니다. 황금접합 예쁩니다. 12,000원이랍니다. 황금접합. 그리고 금낭아입니다. 금낭아 4개 있습니다. 얘들 9,000원씩 했는데요. 금낭아 얘들 4,000원이랍니다. 금낭아 4,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도솔 수레국화 이렇게 보라가 있고요. 나도솔 이렇게 있습니다. 세트에 4,00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한 세트에 4,000원씩입니다. 그리고 노벨리아입니다. 노벨리아 하나 있습니다. 3,000원. 유니온포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아르메니아입니다. 무늬아르메니아 2,000원이랍니다. 동국화입니다. 동국화. 동국화도 피고 지고 합니다. 동국화 4,000원이랍니다. 박하입니다. 박하. 4,000원입니다. 애상아꽃님들 5월 14일 일요일 오후 저녁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그리고 입금 순서에 따라 꽃은 마감합니다. 노랑 연꽃 달리아 18,000원, 빨간 연꽃 달리아 18,000원, 해당아 12,000원. 하이트 맹문동 12,000원, 사계곡 2,000원, 특대 노루오줌 35,000원, 꽁의다리 32,000원, 솔잎도라지 4,000원, 앙금새우 16,000원, 빨간병꽃 24,000원, 꼬리풀 12,000원, 야생비댄스 3,000원, 삼색셀릭스 3개 3만원, 황금금낭아 19,000원, 금화 15,000원, 풍노초 2,000원, 청보라 에렌지움 8,000원, 티기탈리스 10,000원, 빨간 금낭아 19,000원, 연핑크 질레 26,000원, 핑크 장미 매발톱 5,000원, 각시선납 25,000원, 러시안 세이지 4,000원, 운간초 4,000원, 가우라 12,000원, 초화 4,000원, 나비수국 4,000원, 알데리산 2,000원, 수련 28,000원, 애기지손이 9,000원, 금낭아 4,000원, 너도솔 수레국화 세트 4,000원, 박하무늬 4,000원, 동국화 4,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맛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